자, 시작할게. 오. 자, 1번 문제. 자, 1번, 2번, 3번 먼저 풀어볼 거고, 1번 문제를 보면, 자, 1번 문제를 보면, 180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각 소인수들의, 지수의 합은 얼마, 뭐냐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지. 180을, 아니, 뭐야. 다시.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2하고, 얼마? 90 이렇게 될 거고, 2하고 45 이렇게 될 거고, 3하고 15. 그치? 3하고 15. 그 다음에, 얼마니? 그 다음에 3하고 5하고, 이런 정도가 될 거고, 얘는 소인수 분해했다라는 얘기는, 소인수 분해했다라는 얘기는, 2가 몇 개? 2가 2개 곱해졌고, 3이 2개 곱해졌고, 5가 하나 이렇게 곱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각 소인수들의 뭐의 합? 지수의 합은 여기는 2랑 여기는 2랑 여기 5는 지수가 얼마야? 5는 지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5가 한번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이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뭐 5라는 정도의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자, 2번 봅시다. 자, 2번. 자, 3의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약수의 개수. 야, 그러면 봐봐. 3의 제곱이랑 보통 3의 제곱이랑 4랑 5의 제곱을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 이제 m 더하기 1하고 뭐 n 더하기 1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이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지? 자,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소인수분해가 다된 상태에서 써주는 거야. 소인수분해가 다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은 소인수분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소인수분해가 다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지.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잖아. 소인수분해 했을 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봐줘야 되고, 요놈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에다가 1 더하고 또 2에다가 1 더하고 또 2에다가 1을 더해서 싹다 곱해주시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 3, 9, 9, 3, 27 해서 27개.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여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인 두 자리 자연수는 일단 뭐가 있겠어? 5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0 1도 있을 거고, 또, 32도 있을 거고, 또, 얼마? 뭐, 23도 있을 거고, 또, 뭐, 14도 있을 거고, 뭐, 한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짝수는 돼요, 안 돼요? 짝수는 안 돼요. 짝수는 왜안 되냐면,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는 2지, 2. 그러니까 2의 배수들은 전부 다 이제 약수가 3개 이상이라는 얘기고 합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리고 41은 약수가 뭐니? 41은 약수가 1하고 41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23 같은 경우에도 1하고
23하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하는 거고, 41과 23을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지?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또 지워주시고, 사진을 또 추가를 해서 4번, 4번, 또 5번. 허허, 왜 중간 게 계속 글씨가 크지? 6번, 6번까지. 6번은 너무 작다, 글씨가. 좀 키워볼까? 오케이. 자, 4번 먼저 봅시다. 4번. 자, 4번은 약수의 개수가 10개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약수의 개수가 10개인 가장 작은 자연수. 얘들아, 그러면 일단 약수가 10개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뭐좀 쉽게 생각을 해서 뭐 2의 9제곱 한 요런 정도로 보면 이제 약수가 10개가 되는 수 중에 뭐 소인수가 하나인 그런 수라고 볼수 있겠지. 얘는 약수가 10개예요. 2의 9제곱. 근데 이 수는 얼마야? 얘는 512야. 512. 512. 자, 그래서 얘는 너무 커요, 수가. 자, 그래서 요거보다 좀더 작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소인수가 이렇게 2랑 3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지수랑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요 지수랑 요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했을 때 그놈이 1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서 10이 되는 건 일단 뭐 10하고 1, 뭐 이렇게 곱해서 10이 될 수도 있고, 뭐 5하고 2하고 곱해서 10이 될 수도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 5는 1이 더해서 5가 된 거니까 여기는 4제곱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곱 같은 경우에도 1이 더해져서 2가 된 거니까 여기는 1제곱 이런 정도로 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줬을 때 요놈의 약수의 개수는 10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4제곱 곱하기 3, 요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계산해보면 얼마겠니?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48.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정답은 4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79의 모든 약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이거 원래는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구해서 한번 더 해보자. 이거 뭐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279를 갖다가 뭐 해보면 돼? 뭐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 나오겠니? 3 나오겠지. 3, 3, 9, 27, 3, 3, 9, 그다음에 3, 3, 9, 3, 1은 3.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1, 뭐 이런 정도로 나오겠지. 3 곱하기 3 곱하기 31, 3의 제곱 곱하기 31. 그럼 약수의 개수는 아마도, 약수의 개수는 뭐 6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일 거고, 그지? 그리고 그 놈은 뭐냐 하면 일단 279라는 놈하고 1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또 얼마가 있겠니? 뭐 93이라는 놈하고 3, 뭐 이런 놈도 있을 거고, 그지? 또 31하고 9, 뭐 이런 정도도 있겠지. 그래, 총몇 개니? 총 6개 나왔지.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약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거야. 여기 279랑 1이랑 더해서 얼마? 뭐, 280. 뭐, 이런 정도가 될 거고. 93하고 3하고 더해서 뭐, 96. 이런 정도 나올 거고. 31하고 9하고 더해서 이제 40. 이런 정도가 될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얘총다 더해주면 얼마니? 320에. 320에 96 더해주는 거니까. 416, 요런 정도로 우리가 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볼 건데, 자, 6번은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dn이라고 한 거야. 봐봐, 약속을 한 거지. dn이라고 나오면 이 n이라는 그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d300 이렇게 들어가면 300이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300이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인 거야, 얘가. 그럼 300이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겠니?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지. 근데 소인수 분해를 해봤을 때, 이제, 100 곱하기 3이니까, 100은 2두 개, 5두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요런 정도로 볼수 있고,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요런 정도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되지? 약수의 개수는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여기 지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18개지, 18개. 그러니까 얘가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18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다 d 얼마야? dx를 곱해서 얘가 72가 된대. 그럼 dx는 얼마인 거야? 18에다 얼마를 곱해야 72가 되니? 18에다 얼마를 곱해야 72가 되나? 4 곱해야 되니? 4. 그지? 그럼 얘는 dx가 4인 거고, 요 x, dx가 4라는 얘기는, dx가 4라는 얘기는 약수의 개수가 4개인 x라는 놈을 뜻하는 거잖아. 약수의 개수가 x개인, 약수의 개수가 4개인 x라는 자연수. 스무 잘했, 재생이 잘했네.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dx가 이제, 다시 한번. 자, 약수의 개수가 4개인 자연수 x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4개이려면 일단 2의 세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고, 또 4는 2 곱하기 2라고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라고 볼수 있으니까, 얘는 지수가 1이고 지수가 1인, 지수가 1이고 지수가 1인 어떤 두 소수를 곱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뭐 3, 요런 정도로도 볼수 있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여기는 8이 아니라 여기는 6이 정답이 되는 거지. 6.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다. 6. 됐지? 자, 좋습니다. 뭐. 자, 넘어갑시다. 4번 지워주시고, 5번 지워주시고, 6번도 지워주시고, 자, 7번, 8번, 9번. 이렇게 또 볼까? 7번. 또 8번. 자, 일단 이렇게 두개 먼저 보자. 두 개. 7번, 8번. 잠깐만. 이게 안 되는구나. 자, 일단 7번도 봅시다. 7번. 잠깐만. 재생이 나오니? 재생이? 잘 봐? 보고 있어? 재생이? 재생아, 재생이 보고 있나?
재승아, 재승이 보고 있니? 자, 그래서 자 7번 보면 자 7번은 자연수 x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를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서 뭐냐? 자연수 x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를 x라고 해서 이렇게 x 이렇게 돼 있으면 x라는 자연수의 소인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9라고 이렇게 돼 있는 놈은 요런 놈은 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3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9는 소인수가 3이라는 소인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더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10이라는 놈을 더했대. 근데 여기는 요 10이라는 놈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5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맞니? 그럼 얘는 소인수 중에 가장 큰 수. 그럼 얘는 소인수가 뭐야? 2하고 5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인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우리가 5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쳐져 있고, 꺾은 선 가로쳐져 있고, 이제 12라는 수예요.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얼마가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12의 소인수는 2랑 3이 두개 있는 거잖아. 2라는 소인수와 3이라는 소인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지? 그러니 여기서 가장 큰 소인수는 우리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그럼 얼마니? 3 더하기 5 더하기 3은 얼마야? 11.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좋아요. 자, 8번 보십니다. 8번. 어디야? 8번. 아유, 재성이는 안 보이는구나. 보이니? 보이는구나. 오케이, 좋다. 자, 8번 보시면,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세수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또 이래.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놈이랑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제?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 얘들아, 근데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린 뭘 구해주면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돼. 맞니?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여기 2 중에 2의 제곱 선택하면 될 거고, 3 중에는 3의 제곱 선택하면 될 거고, 5는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5는 안 돼요. 5는 하나밖에 없어. 전체 약수가 아니야. 7은 여기랑 여기는 있지만 여기에 없잖니. 그러니까 7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구나라고 알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공약수의 개수잖아. 공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1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3, 3, 9 해서 9개. 이런 정도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 되셨죠? 자, 다음 또 봅시다. 금방 끝나요. 얼마 안 걸려. 이게 문제 푸는 게뭐 20문제라고 해봐야 금방 끝나. 순식간에 풀수 있어.
9번. 자, 9번. 자, 어떤 자연수로 63을 나누면 3이 남고 41을 나누면 5가 남는데. 자, 봐봐. 63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생기고 얼마가 남는데요? 3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를 검산식을 좀 써보면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가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에다가 3을 더한 놈이 이제 63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세모랑 동그라미랑 곱한 놈은 뭐겠어? 60이겠지. 60. 60. 그러니까 63을 나눠서 3이 남았다는 얘기는 3을 버려주면 3을 빼주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세모랑 동그라미랑 곱해서 60이 된다는 얘기는 세모랑 동그라미가 60의 약수라는 얘기지 않니? 이거 이해되지? 좋아. 자, 그러면 일단 세모랑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동그라미니까 얘니까 얘예요. 얘니까 얘는 60의 약수라고 볼수 있는 거야. 맞니? 좋아요. 자, 41을 똑같은 동그라미로 나눴대요. 얘로 똑같은 동그라미로 나눴대. 그럼 몫이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요? 나머지가 5가 남는데요. 그럼 얘도 똑같이 검산식 써보면 네모랑 동그라미랑 곱한 놈에다가 5를 더해서 41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요 네모랑 동그라미랑 더한 놈은 41에서 얼마를 빼준 거? 5를 빼준 거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41에서 5를 빼면 얼마니? 36이니? 36이지. 그러면 요 동그라미라는 놈은 60과 36의 공약수라고 볼수 있겠네? 그지? 맞지? 그러면 60과 36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60하고 36하고 최대 공약수 구할 겁니다. 얼마로 어떻게 해주면 되나? 6으로 먼저 나눠볼까? 6으로 나누면 10 나올 거고, 6, 얼마니? 66에 36될 거고, 얼마? 2, 50, 2, 3, 6. 요 정도 나오니까, 최대 공약수 12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12. 됐음? 좋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9번 끝났고. 10번도 봅시다. 10번. 자, 10번이에요. 자, 세 자연수 4 곱하기 x. 4 곱하기 x, 9 곱하기 x, 18 곱하기 x의 최소 공배수가 180이래. x의 값과 최대 공약수를 각각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4 곱하기 x와 9 곱하기 x와 9 곱하기 x와 18 곱하기 x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예쁘게 얼마로 나눠주면 되니? x로 나눠주면 되죠. 4 나올 거고 9 나올 거고 18 나올 거예요. 또 얼마로 나눠주면 되나? 2로 나눠볼까? 2는 4, 9는 그대로 내려와야겠지? 그리고 18은 얼마? 9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또 나눠서 얼마로? 9로 나눠줄까? 그러면 2 내려올 거고 1 내려올 거고 1 내려오겠지? 자, 그러면 x랑 얼마랑 4랑 9랑 곱해서 180이 나오면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4, 9, 36일 거고 일단 9하고 180하고 나눠주면 얼마니? 20 나오겠지? 자, 4하고 20하고 나눠주면 여기는 얼마 나오겠니? 5 나오겠지. 그러니까 x는 5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x의 값이 5예요. 자,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최대 공약수는 우리 보통 여기는 x랑 2랑 9랑 곱해주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는 전부 다 나눠질 때에만 쓸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 최대 공약수는 여기는 요 x라는 얘기지. 여기서 더 이상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같은 수로 나눠준 거야? 얘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도 얼마? 5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1번이에요.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까만 점 B는 A 더하기 B를 7로 나눈 나머지고 A 하얀 점 B는 A 곱하기 B를 7로 나눈 나머지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4 까만 점, 4 까만 점, 중괄호, 소괄호, 8 까만 점, 5 아, 이거를 내가 위에 쓰고 싶은데, 이게,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창을 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쌤이 이걸 쓰면서 해야 돼. 자, 어쨌든, 자. 그래서 8, 까만, 점, 5. 이렇게 된 거는, 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두개 더하면 13이지. 그 13을 얼마로 나눔? 7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 몫은 1이고 나머지는 6이겠지. 그러니까, 요 8, 까만 점 5, 요거를 계산을 한 게, 얘랑 얘랑 더해서 7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가 이제 요 결과가 6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요 결과가. 그럼 이제 6, 하얀 점 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정리를 하면. 그지? 그럼 하얀 점은 6하고 5하고 뭐 해서? 곱해서. 그럼 6, 5, 30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얼마로 나눔? 7로 나눴을 때 7, 4, 28하고 나머지가 얼마? 2. 뭐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괄호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준 놈이 결국은 2라는 얘기야. 2. 자, 그러면 4 까만 점 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4하고 2하고 뭐 해서? 두 개를 까만 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그럼 6이지 6. 6을 뭘로 나눠요? 7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야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몫은 얼마고? 몫은 0이고 나머지는 얼마? 6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답은 6. 요 정도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도 볼 거예요. 12번. 12번. 빠르진 않지, 얘들아? 빠르면 아니야. 빠른 거 아니야, 지금. 12번.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A 대 B가 7대 5래요. A 대 B가 7대 5래. 자, 그렇다는 얘기는 A랑 B의 실제 숫자가 뭐 7이고 5고 아니면 뭐 14고 10이고 뭐 아니면 21이고 뭐 15고 이런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 7x, 5x 한 요런 정도로 볼 거예요. 실제 수를 7x, 실제 수를 5x 요런 정도로 볼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 상태에서 7x와 5x에 뭐를 구할 거냐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예, 최대 공약수 x겠지, x. 여기 7 나오고 5 나오겠지. 그럼 최대 공약수는 x고 최소 공배수는 뭐야? 35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최대 공약수고 얘가 최소 공배수예요. 맞나요? 근데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얼마래? 180이래. 근데 우리 요 다음 단원에서 우리 그 동류항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랑 35x를 더하면 36x가 된다는 얘기지. 그 얘가 180이니까 3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80이 되나? 36에다 얼마를 곱해야 180이 돼요? 그렇죠. 5를 곱해야 180이 되죠. x가 5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x의 값이에요? 아니죠. 두 자연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a는 7에다가 5를 곱한 거죠. 그럼 35가 되겠죠. 자, b는
5에다 5를 곱한 거니까 우리 25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막막 나갑니다. 막막. 재밌지 않니? 자, 13번입니다. 얘들아. 자, 봐봐. 이두 자연수 A와 두 자연수 A와 42의 최대 공약수가 14고 최소 공배수가 168이래요. 얘가 최대 공약수고 얘가 최소 공배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기억이 안 나시면 책들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A하고 42하고 곱한 놈이, A와 42를 곱한 놈이 결국 얼마? 14하고 168을 두 개를 곱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A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A가 뭔지 어떻게 찾니? 이거 곱하니? 이거 곱해야 되나? 약좀 나눠볼까? 이거 얼마니? 7, 6, 42, 7, 2, 14 곱하기 168. 그치? 6, 1은 6, 6, 22, 6, 8, 48. 그러면 A는 2에다가 28을 곱한 놈이니까 얼마? 56. 요런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혹시 이 공식이, 요 식이 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A라는 수랑 B라는 수를 성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최대 공약수가 나오고 여기는 어떤 A랑 B라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요 A와 B는 무슨 상태예요? 서로 소 상태예요. 서로 소 상태. 서로 소라는 거는 뭐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뭐 약수가 1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놈은 내가 G에다가 A를 곱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B라는 놈은 G에다가 B를 곱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랑 곱한 놈은 G랑 A랑 G랑 B랑 이렇게 곱했다라고 알수 있는 거라고. 이해됨? 그런데 우리가 여긴 G랑 A랑 B랑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니. 최소 공배수. G랑 A랑 B랑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꾸 줄일까? 없앨까? 뭐 보지도 않는데. 자, 뭐 L은 이제 뭐 G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알수 있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봤더니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L이래요. 그러니까 L하고 G를 곱한 놈이 A랑 B랑 곱한 놈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공식 알면 쉽게 풀리는데 뭐 모르면 이제 너희들이 직접 이거를 뭐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죠? 자, 좋습니다. 13번까지 끝났네요. 13번까지 끝났네요. 자, 14번. 금방 하지? 얘들아, 10시가 조금 넘을 것 같네? 14번. 자, 14번 보시면 두 분수 15분의 8과 25분의 18에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해달래요. 응. 뿌듯해? 좋구만.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15분의 8이랑 25분의 8에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분모가 다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게 분모를 죽이려면 여기 있는 요 위에 요 놈이랑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은 지금 15와 25의
뭐라는 얘기야? 공배수라는 얘기야. 공배수, 공배수. 그럼 15와 25의 공배수 중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구해볼까? 75? 해보자. 15와 25의 공배수 얼마냐면 5, 35, 5, 5, 25 이런 정도로가 나올 거고, 이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이제 75라고 알수 있겠지. 그럼 75의 배수들은 전부 다 되는 거야, 그치? 75의 배수들은 전부 다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75의 배수들은 전부 다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분모는 작을수록 작은 수고, 분자는 클 수, 아, 아니, 어, 뭔 소리야. 미쳤나 봐. 분모는 클수록 작은 수고, 분자는 작을수록 작은 수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 공배수 75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자, 분모는, 분모, 여기 있는 분모는 원래는 없어야 되는 놈이잖아. 원래는 없어야 되는 놈이야. 그래야 자연수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는 8과 18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놈이지. 그러니까 얘는 8과 18에 뭐 공약수라는 얘기지. 공약수. 그제? 그러면 얘는 지금 8하고 18의 공약수 따져보면 어때? 8과 18의 공약수 뭐2또4 아이씨 뭔 소리야? 1 2하고 뭐 1하고 뭐 이런 정도가 있겠지. 근데 이제 분모는 어때? 클수록 작은 수니까 얘는 뭐 얼마? 2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가장 작은 분수는 뭐 2분의 75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좋아. 넘어갑시다. 자, 14번 넘어가시고 좋아요. 15번도 봅시다. 아, 연진이가 싫어하는 톱니다. 톱니. 연진이가 싫어하는 톱니예요. 톱니. 자, 일부러 톱니를 하나 넣어놨어. 자, 봅시다. 톱니수가 56개, 28개, 70개. 56개. 톱니수가 56개, 28개, 70개인 요런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여 세 톱니바퀴 모두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게 되려면 톱니바퀴 C는 최소한 몇번 회전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뭐 구해주면 돼? 최소 공배수 구해주면 되지. 재성이도 싫어해. 자, 최소 공배수 구해봅시다. 얼마냐면 2. 얼마니? 2는 4, 2, 86, 2, 14, 2, 35. 또 얼마? 최소 공배수니까 2한번더 할까? 2, 14, 7, 35. 얼마 할까? 오, 7로 한 번에 되는구나. 7.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하자. 다시 합시다. 다시 할 거예요. 자, 56, 28, 70. 56, 28, 70.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얼마로? 7로. 7, 8, 56, 7, 4, 28, 10. 그다음에 얼마? 2. 2, 4, 8, 2는 4, 2, 5, 10. 그다음에 얼마? 2, 2는 4, 1은 2, 5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8, 7, 56에다가 2, 5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니? 56에 5를 곱하니까, 뭐, 280, 6에 30, 뭐, 요런, 이게 뭐야, 여기, 50, 자, 여기, 5, 여기다가, 56 곱하기 5를 쓴 거예요. 56 곱하기 5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총 280개의 톱니가 회전을 해야, 280개의 톱니가 회전을 해야 다시 한번 전부 다 맞물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70개짜리가 280개가 돌아가려면 총몇 번? 70에다 얼마를 곱해서 280이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잖아. 이제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냐? 자, 그러면 X는 얼마예요? X는 7, 4, 28 해서 요 X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네 바퀴 돌아갔을 때네 바퀴 C가 네 바퀴 돌아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맞물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6번이네, 16번. 자, 다섯 문제 남았다. 엄청 빨리 하고 있구만.
16번. 자, 봅시다. 자, 세 자연수 12와 30과 x의 12와 30과 x의 최대 공약수가 6이래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420이래요.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최대 공약수가 6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거야, 최대 공약수는. 하지만 최소 공배수가 420이래. 자, 그렇다는 얘기는 622, 6530하고 여기 뭔가가 뭐 A라고 둘까? A라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A가 뭐가 될 수 있는 거? 100, 최소 420이구나. 420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0하고 6, 7, A는 일단 얼마? 7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A는 7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야. 자, 모두 구하래요. 자,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12가 있고 32 있고 x가 있는데 얘를 갖다 처음에 6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2하고 5하고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봐봐. 얘가 2인 거야. 얘가 2인 거야. 자, 봐봐. 얘가 2가 아니라 얘가 일단 7이 있고 여기 2가 한번더 곱해져 있는 거야. 7이 있고 2가 한번더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7이 왜 나왔냐면 여기 위에 a를 7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쭉 나눠줘요. 2로 한번더 나눠줄 수 있지. 자, 봐봐. 얘는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근데 여기서 한번더할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 2라는 인수가 있다면, 2라는 약수가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는 1, 5, 뭐 7,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뭐, 이런 정도가 되어서 이제 420이라는 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A가 될수 있는 거는 14도 있는 거예요, 14도. 14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2가 있고, 32 있고, X가 있는데, 얘가 6이어서, 여기 6, 22, 6, 5, 30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는 7하고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7하고 5가. 그래서, 얘는 얼마로 또 나눠주냐면 5로 한번더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하고 1하고 여기는 7, 뭐 이런 정도가 되어서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7. 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얘가 420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또 뭐야? A가 될수 있는 건 35도 있다는 얘기지. A가 될수 있는 건 35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더 보면. 자, 10이라는 수와 30이라는 수와 x라는 수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 얼마로? 6으로 나눠줬어. 그게 최대 공약수일 거고 여기는 얼마? 2하고 5하고 여기는 근데 뭐가 있냐면 7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0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한번더 나눠지지. 그럼 1, 5, 얼마? 7 곱하기 5가 있을 거고 5로 한번더 나눠질 거니까 여기는 1하고 1하고 7하고 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야, 그래도 얘는 6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얘가 420 이런 식으로 뭐야? 그 최소 공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또될수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70이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는 A를 물어본 게 아니라 X를 물어본 거예요. X를. 이 문제에서는 x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x는 여기 요 상태에서의 x는 7과 6을 곱해준 42. 요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2.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x는 여기에서의 x는 얼마? 6하고 7하고 2하고 곱해준 거지. 7, 2, 14에다가 84. 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의 x도 구해봐야죠. 여기서의 x는 얼마야? 35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210뭐 이런 정도? 괜찮니? 그리고 여긴 요놈도 이제 x를 구해보면 x는 70에다 6을 곱해줬으니까 76, 42, 420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16번을 마무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봅시다.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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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는 7이고, AB의 최대 공약수는 7이고, 두 수의 곱은 735이다. 자, AB가 모두 두 자리 자연수일 때 A 더하기 B와 A 빼기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단 A 빼기 B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온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0보다 크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0보다 작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7이 되어 7. 그럼 여기 뭔가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나올 거고, 두 수의 곱이 735래. 두 수의 곱, A랑 B를 곱한 놈이, A랑 B를 곱한 놈이 얼마냐 하면, 735래.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두 수의 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수의 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제?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7이에요. 최소 공배수는 7에다가 A에다가 B를 곱한 놈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A 곱하기 B하고 7두 개를 곱한 게 735라는 얘기잖니. 그러니까 얘는 7로 한번 나눠볼까? 7, 1은 7, 7, 5, 35. 7, 1은 7, 7, 5, 35.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가, 얘가 15라는 얘기지, 얘가. 그러면 봐봐. A 곱하기 B가 15래요. 그러면 A, B가 될수 있는 것 중에 얘는 15하고 1이 있는 거고, 혹은 5하고 3이 있는 거고, 혹은 3하고 5가 있는 거고, 혹은 1하고 15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랑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랑 얘가 안 되는 이유는 A랑 B를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잖니. 근데 얘가 지금 3하고 5면 A가 커다란 A, 라지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라지 A가 이제 4, 7, 3, 21이 되는 거고, 라지 B, 커다란 B가 7, 뭐 35, 뭐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봐봐. 여기는 15, 15하고 1, 얘도 안 돼. 얘도. 얘는 왜안 되는 거냐면 AB가 모두 두 자리 자연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15면 A는 몇 자리야? 7, 5, 3, 15하고 105.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세 자리야. 그리고 얘는 한 자리야. 7이야.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A랑 조그만 B가 뭐냐면 이 5하고 3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요 놈이 5인 거고 요 놈이 3인 거야. 요까지 이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커다란 A는 7하고 5를 곱한 35가 되는 거고, 커다란 B는 7하고 3하고 곱한 7, 3, 2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A랑 B랑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56 이렇게 되는 거고, A에서 B를 빼면 얼마예요?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7, 8, 56, 7, 24, 2, 4, 8, 2, 1은 이런 정도로 되어서 최대 공약수, 우리가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는 7과 2를 곱한 1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18번, 19번, 20번, 세 문제 남았네요. 재승이 다 맞았니?
자, 18번입니다. 18번. 자, 18번이에요. 자, 60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60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 두 번째로 작은 수를 B, 세 번째로 작은 수를 C라고 할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자, 600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죠. 근데 600은 지금 6은 2 곱하기 3이고,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짝짝 두 개로 나눠서, 두 묶음으로 나눠서 2가 3개니까 이쪽에 두개 주고 이쪽에 하나 주고, 3은 하나니까 이쪽에 몰아주고, 5는 두 개니까 여기 몰아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되겠니?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2랑 3만 채워주면 돼. 그치? 2 하나랑 3만 채워주면 돼. 그러면 얘는 A는 뭐야? 6이 되는 거지. 자, B는 뭐냐면 2하고 3은 자, 2하고 3은 기본적으로 채워준 상태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2두 개만 더 채워주면 되겠네. 그럼 6, 4, 24. 뭐한 이런 정도. 그제? 자, 세 번째로 작은 수는 뭐겠니? 2 말고 3 채워주면 되겠지. 3, 3.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27에다가 얼마가 곱해지는? 27에다 2가 곱해지는? 뭐, 54. 뭐, 한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고. ABC 합은 얼마야? 30, 84? 뭐,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겠네. 되셨죠? 좋아요. 자, 이제 19번, 20번 두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번, 20번 두 문제 하고 마무리합시다. 19번, 20번. 19번과 20번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9번. 자, 19번입니다. 자, 360 곱하기 A. 360A와 1500B가 같대요. 그리고 얘는 C의 제곱이래요. 그죠? 야, 얘들아, 잠깐만. 근데, 봐봐. 얘는 C의 제곱은 360과 1500의 공배수겠네? 그지? 360에다가 뭐를 곱한 게 C의 제곱인 거고, 1500에다 B를 곱한 게 C의 제곱인 거야. 근데 우린 가장 작은 자연수 C가 궁금한 거거든. C의 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C가 궁금한 거야, 일단. 자, A랑 B가 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몰라도 돼. 자, 봐봐. 360과 1500의 공배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 그지? 그 360과 1500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얼마 할까? 3? 뭐, 120, 3, 5, 15, 500. 또 뭐, 10 해볼까? 그럼 12하고 50. 또 얼마? 2 해볼까? 1, 6, 12, 25. 그럼 얘는, 얼마야?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 아이. 30, 60, 3600, 3000.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소인수 분해 보자. 자, 360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예요? 66에 36이니까 2로 하자. 뭐180 2 90 얼마? 2 45 3 15 3 5. 그리고 1500은 얼마니? 2두 개, 5두 개,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되겠네. 그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된 거고, 자, 1500은 얼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360과 1500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A랑 B가 어떤 수가 곱해져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얘가 그냥 C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5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2가 하나 있어야 되고 5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총 2가 몇 개? 2가 4개. 3이 2개, 5가 4개. 이렇게 된게 이제 C의 제곱인 거니까 우리가 원했던 C는 2 2개랑 3 1랑 5 2개를 곱한 이런 놈이 된다는 얘기지. 됐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C는 뭐냐면 뭐 요거 계산해서 써주면 되는 거지. 뭐 얼마야? 300이지. 300. 300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 19번.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이에요. 20번. 20번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20번입니다. 두 자연수 AB. A랑 B랑 비교를 해서 B가 더 크대요. 자, A와 B의 합은 130이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이 4000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10이래요. 자, 그러면, 봐봐. A랑 B를 갖다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0이니까 얘10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뭔가 A, B 이런 정도로 나올 거거든? 그지? 근데, 최대 공약수는 10이고, 최대 공약수는 10이고, 최소 공배수는 10 곱하기 A 곱하기 B야. 맞니? 맞아. 자,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놈.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놈이 얼마냐면 4000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A 곱하기 B가 얼마? 40이라는 거 정도 알겠지. 40. 그치? A랑 B가 40인 거야. 그럼 지금 A랑 B랑 곱해서 40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들아, 근데 지금 A보다 B가 크대잖니.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클 거야. 이쪽이 좀더 작을 거고. 자, 그러면 얼마니? 1하고 40, 뭐 이런 정도가 될수 있을 거고. 2하고 얼마? 2하고 얼마니? 2하고. 2하고 20이지. 아, 계산이 안 되냐. 3, 4하고 10하고 또 얼마? 5하고 8하고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만약에 1하고 40이면 A는 얼마고? 10이고, B는 뭐400한 요런 정도로 나오겠네. 그지? 그럼 AB의 합이 130이 아니지. 그지? 그 2하고 20 요렇게 따지면, 2하고 20 요렇게 따지면 얘는 A가 얼마고? A가 20이고, B는 뭐200뭐 요런 정도가 되니까 얘도 안될 거고. 4하고 10이라고 따져볼까? 4하고 10? 그럼 얘는 40일 거고, 얘는 얼마예요? 100일 거예요. 두개 더해서 130? 안 돼요. 그죠? 자, A가 5고 B가 8이면 얘는 50이고 얘는 80이니까 두개 더해서 130이 되는 거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A랑 B는 먼 거야. A랑 B는 50하고 80하고 이렇게 두개 나오면 된다는 얘기. 여기서 A는 50, B는 80.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벌써 20분이나 지났구나.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끝! 안녕, 얘들아.